자, 자, 볼 잡았습니다. 베넬테리아 근처까지 와서 야 측면에서 올라가죠. 측면에서 아 코너킥을 만들어냅니다. 반대편으로 공이 타질 않았습니다. 코너킥. 자, 권한을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시간 없어요. 빨리 해야 자, 돼요. 시간 없습니다. 빨리 해야 돼요. 권한을 빨리 해야 됩니다. 권한을 자 우리 선수들 반대편. 어, 아 이건 뭐. 아 리지에가 또 시간 끌고자 리지에 선수. 네. 팀을 위해서 쓰러지는데요. 좀 쓰러지는데 자, 이 중국이 3대2로 앞서가는 그 장면에 어서 볼까요? 네. 자, 우리 선수들 저 정도의 몸싸움은 뭐 특별한 뭐 몸싸움 터치는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주심이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리지의 선수가 쓰러져서 부상으로 경기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야 돼요. 리지에는 운동장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자, 리지 그렇죠. 밖으로 나가야 돼요. 리지의 선수는 축구를 해. 지금 뭐 리지의 선수는 나가지 않고 있거든요. 네. 감냉 주심 빨리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리지의 선수는 밖으로 나가서 주심의 사인을 받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자, 우리 한국의 코너킥. 한국의 자, 코너킥. 집중해야 됩니다. 자, 코너킥. 아, 지금 코너킥까지 방해를. 아, 네. 이거는 좀 이상한데요. 아, 지금. 자, 이거는 지금 뭐 퇴장을 좀 무방한 그런 상황이에요. 자, 지금 방해를 했어요. 그렇죠. 옐로 네. 카드. 앞서서 경고 있으니까 퇴장이죠. 앞서서 리지의 경고가 있었는데 이렇게 경고가 끝나네요. 좀 애매모호한 그런 판정을 내리고 있어요. 아, 지금 리지의 선수는 앞서서 퇴장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퇴장이고 그리고 코너킥을 어깨에 안 드네요. 네. 자, 지금으로서는 가슴이 좀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네. 중국이 이기려고 하는 그 장면 승부에 있어서 이해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한국이 코너킥 하는 그 장면까지 부상 때문에 쓰러진 밖에 나와 있는 선수가 그것을 방해하는 그렇죠. 장면에 옐로카드 받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죠.